꺼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몇 번 하고 있죠 이제? 몇... 25번이에요. 오케이. 미추지 부분과 바꿨을 수 있는 것은 케이트 ate. 케이트가 먹었었다. A lot of cookies. 많은 쿠키를. Because she was hungry. 그녀가 배가 고팠었기 때문에. 여기 두 군데 밑줄 왜 쳤어?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접속사. 접속사 문법엔 접속사 문법도 이제 곧 할 건데요. 접속사 문법은 전체적으로 뭐를 항상 신경 써야 된다? 자, 문법 제목이 시제일치인데요. 시제일치는 시제를 똑같이 맞춰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시제가 말이 되도록 연결시키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둘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겠죠. 오케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잘못된 문장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is가 들어가면 완전 이상한 문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was가 아니고 is를 써놓고 시험 문제 내요. 1, 2, 3, 4, 5 각 부분에 밑줄 걸어놓고 다음 중 틀린 부분을 고르시오. Kate ate a lot of cookies because she is hungry. 네. 틀렸습니다. 왜? 오케이. 그렇죠. 현재 배가 고파서 과거에 많은 쿠키를 미리 먹어버렸답니다. 이런 게 틀린 문장이라고. 접속사 문법에서 그런 유형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it가 오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was고 여기에 it가 오는 건 선생님 시제가 현재고 과거라서 일치되지 않는데요. 일치되지는 않지만 말은 되잖아. 언제 먹는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먹죠. 언제 배고파서. 과거에 배가 고팠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쿠키를 먹을 수 있겠죠. 그건 말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걸 보고 시제일치라는 문법도 여러분들이 미리 뭐 이런 것도 할 거니 접속사에 들어가면 그 얘기 또 할 거니까 미리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렇게 쿠키스 쳐다보고 man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Kate ate many cookies because she was hungr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발해주시라. John doesn't drink. 뭐야, 막, 이거 막 부정의 부정이야? 부정의 부정이 난리 났네. John은 절대로 커피를 안 마시지 않는다. John은 절대로 커피를 안 마시지 않는다는 뭔 소리지? 그러면 커피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John 커피 엄청 마셔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부정의 부정은 아직 잘 못 만들 테니까 부정의 부정을 만드는 것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John never drink coffee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쵸 그쵸.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어디가 여전히 잘못된. 오 그렇죠. John never drinks coffe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해? 문장 하면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읽어봐봐. 어. Don't drink coffee 이렇게 했다고? Don't drink some coffee? 뭔 소리세요? 뭐 어떻게 했는지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좀 해봐. 아 대변인이야? 더즌트 드링크 썸 커피? 일단 더즌트 드링크 썸 커피는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 치자 그래. 더즌트 드링크 썸 커피라고 하면 얘하고 얘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광경을 보고 계시겠죠. 다른데요? 어? 다른데요? 여러분들은 John drinks never coffee라고 되어있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 John never drinks coffee. 그래도 제 답은 안 되나요? 이게요.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엇가지 맞아. 재밌나? 엇가 먹으면 엇가 먹으면 엇가 먹으면 엇가 먹으면 John drinks some coffee. 어쩐다. 근데 문제 출제한 사람의 의도 따위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문법 제목이 뭐? 서술형. 문법 제목은 뭐?
빈도 부사의 위치를 묻고 있는데 그렇게 바르게 고칩니까? 참 출제자의 의도 따위는 나는 신경 안 쓴다. 나는 출제자의 의도 따위. 자 계속해서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각각 바꿨어라. 그래서 하필이면 뭐가 들어있는 걸 썸이 들어있는 거에다가 난 넣고 물음표 하라는 거 의도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문은 not 집어넣으면 there aren't any children in the garden은 쭉 써주면 되겠죠. There aren't any children in the garden. 그래서 not 집어넣으면서 썸이 뭐로 바뀌는 거 조심해라. any로 바뀌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정원에 아이들이 몇 명 있냐라고 묻고 싶으면 any children in the garden. 마찬가지로 썸이 any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There are no children in the garden. 오, 오케이. 뭐 틀릴 리가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맞는데. 오케이. 다음 대화를 읽고 not any를 no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음에 답해라. A는 뭐든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쓰라고 했고요. 3번은 B에서 fast를 부사로 fast가 B는 문장 속에 빠른이란 뜻으로 쓰였나 봐요. 여기에 빠른이란 뜻으로 쓰였는데 얘를 무슨 뜻으로 바꿔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라. 빠르게. 빠르게로 바꿔서 이게 전달하고 있는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라 라는 얘기네요. I'm thirsty. 난 목말라. But I have a little water. 자 요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어요? 나는 물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난 물이 거의 없다라고 하기로 했어. 난 물 좀 있어 라는 표현이면 I have a little water라고 했습니다. I'm thirsty. 난 목이 말라. But I have a little water. 나는 물을 거의 갖고 있잖아. 목마른데 물을 거의 갖고 있잖아. I have much water. 난 물 많이 갖고 있어. Here you are. 여기 있어 물. Thank you. 고마워. Is Brian a fast runner? Brian은 빠른 달리기 선수니? Yes, he is a fast runner. 자, 그러면 얘를 이 뜻으로 해서 빠르게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빠르게란 말을 넣어서 지금은 빠른 달리기 선수라고 돼 있는데 빠르게를 넣어서 우리말로 먼저 써보세요. 우리말로 Brian은 빠르게 달리니 또는 달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B 표현 첫 번째 브라이언은 빠르게 달릴 수 있니? 로 하고 싶으면 Can Brian run fast?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은 빠르게 달리니? 하고 싶으면 Does Brian run fast? 준호 뭐 또 계기가 있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하고 좋은 동기입니다. 저하고 거의 같은 동기네요. 됐습니까? Can Brian run fast? Does Brian run fas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뭐 또 선생님 이건 안 돼요 없습니까? 그런 거 준비하지 않아요.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찾는 거죠. Okay. How 보이고 there 보이고 there가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 존재 여부를 묻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 딱 자꾸 붙어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몇 명의 남자아이들이 있니?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그 교실 안에 그래서 몇 명의 남자아이들이 있니? How many boys are there? Where in the classroom? How many boys are there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How many boys are there in the classroom? There are three
boys in the classroom? 될 리가 없죠? 맞습니까? 근데 제가 있잖아요. boys랑 all there를 바꿨어요. Are there how many boys in the classroom? 제 얘가 웃는 문장에서 대장 덩어리 같지 않나요?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자, 이번엔 마침표 들어가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물음표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will 보이고 look for 반갑게 인사했죠. look for 뜻은 뭐? 찾다. 여기 있네야. 어딨지야? 어딨지 찾다라 했죠. 자는 찾아볼 것이다네요. 무엇을 찾아볼 것이다? 멋진 셔츠를. 이거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자는 찾아볼 것입니다. 잔 will look for. what에 대한 대답? a nice shirt. 그래서 nice의 위치가 셔츠를 꾸며줄 수 있는 위치로 보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 추가 질문. 여기에 만약에 셔츠가 아니고 something이라면? 자, 여기에 셔츠 대신 something을 넣으면 우리말 완성된 내용은 뭐로 바뀌어? 저는 뭔가 멋진 것을 찾아볼 것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뭔가 멋질 것을 찾아볼 것이다. 멋진 것을 찾아볼 것이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작문한다? 잔 will look for something nice. 자, will look for something nice. 그래서 이거 뭐 주의 하라 했죠. 이거 수업 했어 안 했어? 했죠. 자, will look for something nice. 어순주의. 아까 전에 내가 이어 동사에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어순주의라는 것도 어순 크게 봤을 때 어순주의라는 문법에 들어간다 했고요.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특수한 명사들을 꾸며주는 형용사는 아무리 짧더라도 뒤로 무조건 다 보내야 된다는 것도 어순주의 문법이라고 했어 안 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오케이. 상대방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이란 말을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can을 써서 너는 꺼줄 수 있나요? can you turn, 답은 두 개죠.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can you turn the light off 하고 물음표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답은 can you turn off the light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몇 종 세트? 4종이죠. 그래서 can you turn on, turn off? could you turn off? will you turn off? would you turn off? 오, 무슨 약 먹고 왔나 봐. 됐습니까? 그래서 요청 4종 세트죠. can you turn off? Could you turn off? Will you turn off? Would you turn off? 예. 요청 4종 세트였고. 칼질하랍니다. 누가? 나는. 어찌? Where? 어찌? 다. 오케이. 나는 절대 안 갈 거다. I will never go there again. I will never go there again. 그래서 조동사 뒤에 살포시 잘 넣어라. 이거 왜 만들어 보라 그랬다? 왜 만들어 보라 그랬다? 위치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 오케이. A, B, C, D, E 중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 했으니까 A, B, C, D, E 밑줄 친 부분 읽을 때 어디가 잘못됐을까 눈을 반짝거리며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뭔가 써있는데 it을 이용하는데 다섯 단어로 해갖고 영어로 만들어 달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는 약간의 빵을 먹었다. 지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제는? 시제는? 오케이.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7번 답 지금 쓰고 있습니다. 누가 다? I ate. 오케이. 묻는 거야 지금? 물음표 들어가? not 들어가? 이거 왜 하고 있어?
약간의 빵을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뭘 써야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I ate some bread. 다섯 글자로 적으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for breakfa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ate some bread for breakfast. 근데 이게 문제가 네 단어죠. 그렇죠. 그럼 다섯 단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ate a little bread for breakfa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 ate some bread 하면 될 건데 이걸 다섯 단어로 하라 그러니까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두 단어로 뽀갤 수 있나? 이거 두 단어 뽀갤 수 있나? 이거 두 단어 뽀갤 수 있나? 아, some은 두 단어 뽀갤 수가 있구나. some은 a few가 될 수도 있고 a little이 될 수 있는데 bread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a little, I ate a little brea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틀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팬이 준비하시고요. I usually get up at 8, but I got up early this morning. Okay, 나는 보통...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나 보통은 8시에 일어난다는 건 나에 대한 팩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어순 이런 거. But I got up early this morning. 그러나 나는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다. Okay. There are some apples and bread. 그래서 뭐가 있다? 지금 밑줄 안 쳤는데 틀린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당연히 are가 아니고 were가 돼야 되겠죠. There were some apples and bread. 됐습니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원래 일기라서 이게 뭐야? 이게 어떤 놈이 만들어 놓은 책이야 이거? 아이씨. There were some apples and bread. 그래서 약간의 사과와 빵이 있었지만 그러나 there wasn't any milk in the refrigerator. 그러나 우유는 전혀 없었다 냉장고 안에. 지금 there wasn't any milk in the refrigerator 해서 be 틀렸습니다 지금. 자 그렇게 따지면 근데 지금 틀린 게 너무 많아져 버려. 이거 지금 출제자가 이거는 be는 원래 맞게 하려고 했던 건데 시제 때문에 틀린 거야. 이게 좌의 제목은 시제가 아니고 뭐야 형용사야 부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이 not하고 같이 사용된 any가 틀리지 않았음을 감지하는가 보고 싶어서 만든 문장인데 시제가 틀려버렸어. 됐습니까? 그래서 출제자 의도대로 하면 b는 맞는 문장인 거야. 자 그래서 I ate a little bread고요. for break 아침 식사로서 빵을 좀 먹었습니다. 사과는 두고요. I go hiking tomorrow. 내일은 하이킹하러 갈 것이다. My trekking shoes are very old. 나의 등산화가 매우 낡은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내 등산화가 매우 낡았단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얘기하고 있다? 팩트 얘기하니까 이것도 그러면 were 해야 되겠네?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건 are가 맞고요. I should bring some food 해야 되겠죠? 그래서 d도 틀렸습니다. I should bring some food with me. 나는 약간 음식을 챙겨 가야만 한다.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도대체 애니가 애니 들어가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음식이라도 들고 가야만 한다 이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겠죠. 나는 약간의 음식을 챙겨 가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했겠죠. 나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some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 I need a big backpack too. 뭐도 필요하다. 커다란 등산 가방도 꼭 필요하다. I need a lot of things. 나는 뭐가 필요하다?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다. 준비물, 내일 하이킹 갈 때 준비물 많이 필요하다. So, I'll go shopping today. 나는 오늘 뭐 하러 갈 것이다? 쇼핑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답지에는 D라고 돼 있을 건데 그래서 B하고 D는 틀렸는데 B가 틀린 이유는 시제 때문에 틀렸고요. 네. D가 틀린 이유는 some 써야 될 때 any가 와서 틀린 건데 그렇다면 이 과의 제목에 따라서 답지에는 D가 답으로 나와 있겠죠. 원칙대로 하면 그렇죠.
네. 원칙대로 해야 돼, 원칙대로. 아니, 그만 줘. 설치된 건가요? 어떻게 하는가? 뭐요? 네, 안되지. 아니요, 설치해요. 아, 어떻게 할까? 살려주세요. 아니, 나한테 살려라 하는 거야? 너한테 살려라 하는 거야? 내가 보고 하는 거야? 아니, 글 틀린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아, 제시 3개 써야지 미쳤나봐. 아, 언제 나왔지? 제시가 하나, 둘, 셋. 주말에 오면 할 수 있나요? 네. 주말엔 나도 쉬어야지. 내가 뭐 돼지였냐? 팀팀한 할 수 있는 제시. 자, 워크북 비교 파트. 4시요. 하나, 둘, 셋, 넷. 어. 저요? 어. 그래. 네. 뭐? 뭘 안 나? 아. 아, 돌라갔나요? 아, 문제 풀이 할 차례인가요? 아, 그렇구나. 비교급 비교인가요? 신장 미안. 마음이 급하네요. 자, 그래서 비교하는 표현 중에 비교급. 비교급은 누가 누구보다 더 어떻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었습니다. 칼질, 누가? 네.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나랑 비교했을 때. 더 어찌? 더 어찌가 좋다. 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My mother가 works 하신다. How? Okay. More. Slowly. 이거 뭐야 이거? My mother works more slowly. 나보다 나보다 than me.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 키가 작다고 돼 있어요. 키가 작다. 얘 안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my mother is shorter than me. My mother is shorter than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잭의 손은 마이크의 손보다 크다. 이건 똑같은가요? 네. 오케이. 그래서 잭의 손이 더 큽니다. Jack's hand is larger. E로 끝났기 때문에 R만 쓰면 되겠고요. 마이크의 것보다 than Mike's. 자,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이게 apostrophe s 없으면 틀린 문장이라 했었어, 분명히. Jack's hand is larger than Mike 하면 잭은 괴물이죠. 그렇잖아. 만약 apostrophe s가 없어지면 Jack's hand is larger than Mike가 돼버리고 그러면 잭은 괴물이 된다고. 어, 이 어퍼스트로피 S가 있기 때문에 잭은 괴물이 아닌 거야. 어? 이거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내용이 달라집니다. 진짜 사소한 거죠. 예.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이런 거 낸다고 분명히 난 얘기해줬어. 그리고 여기에도 어딘가 그 문제가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요? 이 질문이 저 질문보다 더 쉽다. 그래서 this question is 자 y로 끝난 경우에 ier이죠. easier than that one. 자 이것도 마찬가지 this question is easier than that 하면 틀립니다. 이거 없으면 틀려. this question is easier than that one. that question. 퀘스천을 대신한 뭔가 퀘스천이 있든지 아니면 퀘스천을 대신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This question is easier than that one. 나의 개가 그의 개보다 덩치가 더 크대요. My dog is bigger than his dog. 자, 이 자리에 his dog 대신에 my dog is bigger than his. 될까 안 될까? My dog is bigger than his.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죠.
여기에 히스 할 때 히스하고 히스독 할 때 히스는 다른 히스죠. 이거는 마이 같은 애고요. 얘는 마인 같은 애잖아. 히스는 소유격 인칭 소유격 대명사하고 소유격하고 형태가 똑같지 않았나요? 그 의도 히스고 그의 것도 히스죠. 그러니까 얘는 히스만 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얘는 마이크스 꼭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히스만 와도 상관없습니다. 히스는 마이의 뜻도 있고 마인의 뜻도 있기 때문에. 미나는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미나 speaks English better than me. 그래서 well은 불규칙 비교급이었습니다.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그 다음에 이 꽃들이 저 꽃보다 더 아름답다. These flowers are more beautiful than those ones. 여기도 마찬가지 those만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flowers가 오든지 아니면 flowers를 대신할 뭔가가 꼭 와줘야만 합니다. 내가 비교 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가 될 만한 것끼리 비교를 해야지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아까 설명했던 여기에 마이크 뒤에 어퍼스트로피 s가 없으면 틀렸다고 얘기한 그겁니다. 자,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써라. 그래서 텍스트북은 딕셔너리는 Okay, Harry looks thinner than Sam. 해리는 누구보다 더 어때 보인다? 샘보다 더 날씬해 보인대죠. Okay, 그러면 날씬하니 thin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자, 모, 자죠. 됐습니까? 그래서 thinner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는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Harry looks thinner than Sam.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Sam을 주어로 표현하면 Sam을 주어로 표현하면 Harry looks thinner than Sam 하고 똑같은 얘기를 Sam을 주어로 하면 Sam looks fatter than Harry 하면 되겠죠. 해리는 샘보다 더 날씬해 보여. 샘은 해리보다 더 뚱뚱해 보여. 같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방금 왜 샘을 주어로 같은 표현하라고 했냐면 thin의 반대말이 뭔지 알고 있냐. 지난 시간에 thin의 반대말 뭐도 있고 뭐도 있다 했더라. fat도 있고 thick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thin은 얇은 이란 뜻도 있고 얇은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두꺼운 thick 근데 thin이 날씬한 이란 뜻도 있고 날씬한 이란 뜻일 때는 뚱뚱한 fat이 반대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The textbook is lighter than the dictionary. 그래서 여기 갑자기 뭐 비교급 비교인데 왜 원급 비교할 때 쓰는 as가 왜 튀어나왔냐 이거죠. 그래서 그 교과서는 더 가볍다 사전보다. The textbook is lighter than the dictionary. 니들 둘이 따로 앉으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Okay, lighter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light. 자,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뭐를 주어로 표현해보라고 하겠어, 이번엔? The dictionary를 주어로 표현해보라 하겠죠. The dictionary를 주어로 표현하면 the dictionary is heavier than the textbook 하면 되겠죠. The dictionary is heavier than the textbook. The textbook is lighter than the dictionary. 그래서 heavy, 무거운이죠. 반대말은 가벼운 light. The textbook is lighter than the dictionary. The dictionary is heavier than the textbook. 다음, he has more apples than me. more가 와야 되는데 most가 또 칸이 있어서 틀렸죠. 그는 나보다 사과를 더 많이 갖고 있다. He has more apples than me. 그 다음 Alice is much younger than Brian. 자, 이건 뭐냐, much가 비교급을 꾸며주는 거지 very는 원급을 꾸며주는 날이죠. very younger야 very young이야. very young 거냐 very young이냐 둘 중에 뭐가 맞냐고요. very young이라고요. very young, so young이 맞는 표현이라 했고 young이 younger와 같은 비교급이 되면 그래서 much younger
even younger, still younger, far younger, a lot younger. 5종 세트, 훨씬 5종 세트 알아두라 했죠. 같은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데요. 자기 혼자 딴 데 앉아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뭐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알지? 방금 뭐 설명한 거야, 쌤이? 오케이. 그 다음에 she arrived more. 자, 이게 순서. 자, 그녀가 도착했다. 더 늦게 도착한 것 같죠? 누구보다? 그 남자보다. 인데요. 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순서상 더 늦게 할까요? 시간상 더 늦게 할까요? 시간상 더 늦게 도착했다겠죠? 그래서 she arrived.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She arrived later than him 해야 되겠죠. 그녀는 그 남자보다 더 늦게. 자, 이 자리에 later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답이 될 수도 있어. later가 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순서상 더 나중이란 표현이 아니고 시간상 이후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she arrived later than him. later이지 later이 아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할 때 했냐, late의 비교급과 최상급은 두 가지 형태로 갈린다 했어. 시간, 예, late 했듯이 시간상 늦은 이란 뜻도 있고 순서상 늦은 이란 뜻도 있는데, 시간상 더 늦은은 later, 그 다음에 latest 였죠. 됐습니까? 그리고 latest의 뜻은 최신의 이런 뜻도,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했고요. 그 다음에 순서상 그 다음의 이란 뜻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상 마지막의는 last 였습니다. 됐습니까? 시간상 더 이후에 도착했다기 때문에 more late 이런 건 없고요. later. This movie is 비교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This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at book 해야 되겠죠. 오케이, more를 interesting 앞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구가 농구보다 더 쉽다. 무슨 시제? 그래서 야구는 농구보다 더 쉽다. 팩트니까. 그래서 baseball is easier than basketball 하면 되겠죠. baseball is easier than basketball. 그러면 basketball을 주어로 똑같은 표현하면 basketball is harder than baseball 또는 more difficult than baseball이 되겠죠. 내가 방금 easy의 반대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본 거죠. 어렵지 않은 반대말이죠. 그치 채빈아? 뭐라 그랬는데 내가 방금? 잠깐만, 너 말고 쟤한테 물어봤어. 오케이, 내 치마가 그녀의 치마보다 훨씬 더 길다. 그래서 my skirt, 아이씨, 미쳤나? 마이 스커트 is much longer than my skirt is much longer than hers 해야 되겠죠. hers 하든지 또는 her skirt를 하든지. 하든지 또는 her skirt를 하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는 몇이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수고들 하셨습니다.